무성한 여자가 울었다. 껌뻑이는 세탁소 간판 뒤에서 해진 소매를 한땀씩 울가매는 목소리로 울었다. 동네를 떠도는 증언들에 의하면 오래전 아이를 잃은 날처럼 푸른 달이 사라지는 밤마다 조용히 재봉질을 한다는 여자는 팽팽하게 다림질할 때마다 딸꾹질을 한다고 했다. 어젯밤 A는 내 목소리 위로 버들낫 같은 짧은 달을 박아놓고 갔다. 목줄에 매인 주인과 개처럼 천천히 기다리자고 했다. 긴긴 시간을 헐떡이면서 오래도록 헤어지자고 했다. 서로에게 벗어나기 위해 잡아당기는 목줄 같은 질긴 것들만이 큰 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여자의 울음, 볼록 솟은 여자의 울림통 같은 전기줄 사이로 보이는 낡은 간판이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누설하지 못한 골목의 냄새를 오래도록 맡아왔다는 얼굴로 내내 좁은 계절을 기록하면서 여자가 울었다. 소문처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울었다. 내 입술은 아무런 질감을 가진 적 없어 나는 끝끝내 여자의 표정을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시즌2. 저는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시스는 임경섭, 시스는 주아리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둘 다 시인이고요. 오늘 이 방송은 정규 방송 전에 하는 일종의 오프닝 방송입니다. 하림 씨, 이렇게 우리가 둘이서 뭔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소감이 네. 어때요?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볼진 않죠? 듣죠? 네. 정신 차리세요. 네. 듣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네. 되게 부담이 많이 됐고 뭐 사실 계속 방송 준비하면서 떨리고 이랬는데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은 그래야 용기를 잃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주아림 시인께 듣는 분들 용기를 좀 주시고요. 네. 아무튼 시작이다 보니까 둘 다 지금 조금 긴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오프닝을 시작할 때 나를 사로잡은 문장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읽고 시작하는데 저는 좀 당당하게 오프닝에 제시를 나를 사로잡은 문장으로 좀 선정해서 읽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래 사로잡은 문장은 문장은 몇 구절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읽으셨더라고요. 시 전문을 읽었죠? 네. 예. 저기 부분적으로 읽으면 좀 시가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아주 당당하게 전부 네. 다 읽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연애에 대한 네.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시 같이 느껴졌는데 네. 이걸 사로잡은 문장에서 뽑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뽑은 이유요? 네. 저기 예 그렇습니다. 저 작년에 시집을 냈어요. 네. 축하드려요. 제목 죄책감. 죄책감이고. 우리 하림 씨는 시집을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내셨죠? 네. 저 2013년도에. 13년도에 네. 시집 내셨는데 시집 제목이 비벌리 힐즈의 포르노 배우와 유령들이라는 네. 시집. 제목을 얘기하기도 낯뜨거운.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텍스트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제 시집 광고 겸 나를 사로잡은 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성한이라고. 좀 듣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아림 시인도 본인 시를 좀 골라왔죠? 네. 저는 좀 끝부분에 읽을까 해요. 네. 그래요. 오늘 뭐 오프닝 방송은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끝낼 예정이니까 마무리하면서 주아림 시인의 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럼 우선은 저희 둘의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러죠? 프로필을 준비해봤어요. 준비해봤는데 서로의 프로필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주아림 시인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건 주아림 시인이 직접 써주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아림 시인은 군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군산에 대한 추억이 강하진 않다.
하지만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 냄새에 가슴이 뛴다. 대학에 가서 잔디와 분수 옆에서 술을 마시며 시 쓰는 일이 즐거웠고 아득했다. 등단을 하고 3일 정도 행복했다. 시집 비벌리 힐스의 포르노 배우와 유령들을 내고 파랑색 노트 두 권이 남았고 건강과 친구들, 남자들이 떠났다. 슬프네요. 시집을 내고 폐소화의 문장처럼 오직 슬픔에 잠긴 나만을 생각했다.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우려다 좋은 기억도 함께 잃었다. 삶이 끊어지려는 순간에는 늘 할머니 생각을 한다. 아직도 애교는 많지만 내게 잘 오지 않는 뚱뚱한 개랑 살고 있다. 자기소개가 조금 읽다 보니까 서글퍼요. 그러네요. 네, 막 저기 목이 멜 뻔했어요. 조금 힘드세요? 사는 게? 네, 아니 시집을 나오기 전에는 시집 네. 구절에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힘들다는 말만 저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라는 시 구절이 있었는데 사실 힘든 거를 모르고 살아올 만큼 달려왔었는데 시집을 내고 나니까 거기에 다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시집 외에 제 삶이나 이런 거를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했고 돌아보다 보니까 힘든 게 갑자기 다 같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어림 시인 뭐 오래전부터 봐왔으니까 네. 20대를 말하자면 정말 열정적으로 산 사람 같아요. 그 어떤 문학을 중심으로 시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나이를 좀 드시고 점점 체력이 고갈돼서 그런가? 네, 나이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 그래요. 나이는 밝히지 않을게요. 아무튼 힘들어지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광인으로 살다가 이제 좀 정리하고 그래요. 요즘은 네. 좀 조용히 저기 외로운 생활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고독 그 자체예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통해서 고독을 조금 걷어내시고 같이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아림 시인이 조금 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강요하시네요. 네. 아, 네. 그럼 저도 임경석 시인이랑 굉장히 보낸 세월이 되게 길고 한데 새삼스럽게 임경석 시인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2008년 중앙일보 중앙신인 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고1 문학 시간에 한문 숙제를 하다 걸려서 선생님께 죽도록 맞았다. 그 뒤로 시를 좋아하는 척 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동네 백일장에서 명작을 써냈지만 상을 받지 못했다. 그 뒤로 자존심 때문에 시를 읽기 시작했고 삶은 이 지경이 됐다. 대학 진학 후 서울 사람 코스프레로 10년 넘게 회기동에 숨어 살다가 얼마 전 그곳을 탈출했다. 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기동을 탈출해서 지금은 일산 겸 파주에서 살고 계신. 그렇죠.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 네. 우리 저기 대본을 안미옥 시인이 안미옥 시인. 우리가 담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개떡같이 써놨어요. 일산에 산다고. 저 파주 살고 있어요. 네. 파주 어느 쪽에 사시죠? 뭐 자세히 밝혀야 됩니까? 아니요.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네. 아파트. 저기 아파트 전세. 전세 살고 있죠. 네, 근데 전세가 지금 저기 풀로 껴 있어요. 그 뭐라 네. 그러지? 융자 풀로 껴 있어가지고. 네, 그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죠. 예. 그래서 까딱하다가 독박 쓰고 다 물어내고 경매로 넘어가는 집에.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왜 탈출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서울 사람 코스프레는 뭐죠? 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뭐 제가 고향은 강원도거든요. 네. 강원도라서 늘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원도민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긍심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주 크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15년은 아니죠. 한 13년 정도 와서 서울 시민으로 살았는데 늘 뭐 내가 서울 시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럼 잘 안 드세요? 서울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뭐 서울이 워낙 넓고 많고 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서울에 있다 보면 좀 고향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 원주가 늘 그립고 또 원주 얘기가 어디서 나오거나 뭐 TV에서 보거나 하면 괜히 또 뭐 좋고 자랑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코스프레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강원도에 그 정도로 애정이 네.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어, 애정이 깊어요. 그, 아. 그렇죠. 저는 거기서. 강원도에 대한 시 같은 거 뭐 강원도 시요?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뭐 지명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네. 있어요. 사실은 그 뭐 아. 41번 버스 타고 어디 가는 막 얘기. 그런 풍경에 대한. 그렇죠. 그게 원주 치악산 가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것도 이제 좀 숨어 있죠. 숨어 있음. 네. 너무 숨었네요. 그냥 너무 숨었죠.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 대본을 써주신 안미옥 씨님께서 근황 토크를 잠깐 하라고 써있는데 네. 뭐 잠깐 했잖아요. 그 근황은 저기 주한임 씨는 우울하게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우울하고 저도 방송하는 동안 뭐 사적인 얘기보다는 좀 신비주의를 읽어나고 싶다. 아 본인은? 라고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써놨네요. 오케이. 네. 써놨으니까 뭐 주한임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둘추진 않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네, 이 방송은 아, 네. 저희 스토커와 빚쟁이들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커도 있으세요? 네 지금 아, 이사를 1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하 야반 도주로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아, 소문이 자자해서 잘 아시는 분들 주아림 시인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워낙 미인이시니까 이게 뭐, 그, 스토커가 있을 그런 이유랑보다 제가 깔끔하지 못해서 삶이 관계를 깔끔하지 아, 관계가, 못해서 인간관계가 뭔가 깔끔하지 네. 못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시즌 1보다 훨씬 듣기 좋으실 겁니다. 시즌 1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차이를 아실 거예요. 퀄리티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네. 원래 황현진 소설가랑 그렇죠? 박찬세 시인 하셨는데. 황현진 소설가 박찬세 시인 네. 했는데 뭐 일단 이거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목소리도 일단 워낙 월등하고 저희가 인경우 씨 워낙 목소리로 그렇죠. 이제 이게 생긴 것만 얼굴만 빼면은 좀 사실 얼굴도 한 30대 전에 괜찮았었는데 아. 갑자기 술을 그렇죠. 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팍싹 갔죠. 네 젊은 날의 이경규 같은 얼굴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30대를 건너뛴 외모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다들 40대인 줄 알고 하는데 뭐 목소리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방송을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 얘기는 길지 않게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20회 넘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여러분 함께 즐겁게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근황 이런 것도 방송 녹음하면서 같이 떠들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시즌2 시즌2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 오프닝 방송은 마치도록 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주아림 시인의 나를 사로잡은 문장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 문장 역시 본인 시를 뽑아오셨어요. 그죠? 네.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릴 문장은 제목이 샴페인잔의 날들이라는 시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고르다가 보니까 그 문장들이 조금 제 문장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우리 천국이 이걸 듣는 당신과 내가 같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아, 고른 어떤 마음도 네.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주아림 시인의 시를 끝으로 저희는 다음번에 신진 작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아림 임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샴페인 잔의 날들 나는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신음했어요. 오 신이여 그러면서도 손은 그곳을 문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무엇이든 힘을 주면 찢어진다는 라삐의 말을 떠올렸죠. 사랑, 그것은 스페인에서 스페인 사내가 손가락에 피가 날 때까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 우리의 천국은 당신과 내가 같다.